이번엔 양배추 치즈 베이컨을 구워서 속지원 샌드위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을 1차 구웠지만 한번 더 구워서 양배추를 볶아주겠습니다. 기름기는 최대한 없게 하겠습니다. 베이컨에 약간의 기름기가 있고 샌드위치가 질퍽질퍽하면 맛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란을 좀 깨고 베이컨이 약간 짜니까 볶으면서 양배추에 간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볶아준 뒤에 치즈를 넣어서 같이 녹여주겠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 녹았죠? 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서 속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해서 버섯을 하나 볼까? 고소하면서 아주 좋네요. 구워놓고 매콤한 불닭 마요네즈가 있는데 이거 좀 뿌려보겠습니다. 샌드위치 쉽게 하는 거 많이 나는 케첩이 좀 아쉬워. 그럼 케첩을 넣어도 되지.
해서 덮어 자르면 되는 거죠. 잘라볼까요? 아니 뭐 굳이 안 잘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언제나 그렇듯이 버릴 것이 없다. 채우고 싶으면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있지. 샌드위치를 장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도마 위에다 그냥 바로 놔서 손님 앞에 제공 드려도 되고, 다른 접시에 담아도 되고,